예뻐서 그냥 지금 차를 사러 오신 거야? 아마 그냥 근처 이렇게 시장. 그러니까 아 시장. 진짜? 아 시장용 차라고 이거? 안녕하십니까 굿금 플러스 박스. 자 오늘도 박스 접고 장모님 볼일이 있으시다길래 왔는데 웬 차를 보러 오셨지? 여기 스즈키거든요? 스즈키는 또 처음 왔는데 뭐 친구분 만나러 오신 건가? 아니 갑자기 차를 장모님 친구분 만나러 오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차를 보러 오신 것 같은데 갑자기 장모님 볼일 보러 오신다 그러더니 차는 차 가게는 왜 온 거야? 우리 최근 영상을 부부지 과정을 그리고 주차 옆에 의자 엄마 보고 노란색에 검은색 이렇게 그거 차 보고 예뻐서 그냥 지금 차를 사러 오신 거야? 그냥 예뻐서? 야 이거거든요 이거? 조그매가지고 되게 요즘에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많은 차량이라고 하더라고요. 가격도 저렴하고 또 일본 차냐 하시겠지만 제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제가 사는 게 아니고 장모님은 태국 분이 일본 차를 사시는 겁니다. 한국 차 진짜 아직까진 태국에서 사기가 좀 힘들거든요. 현실적으로 너무 비싸고 AS 이런 것도 너무 아직 부족하고 현대 공장 들어온다고 하니 현대 공장 들어오면 바로 차 바꾸겠습니다. 이거 진짜 사시려는 건 아니겠지? 아 장모님 진짜 무서워 어떨 때 보면. 장모님 안녕하세요. 갑자기 차를. 괜찮네. 아 진짜? 꽝 마이카? 네. 아 넣을 때 뒤에 앉으라고. 아니 겉에서 봤을 때는 되게 오 넓네. 넓네. 귀엽다고. 귀엽다고 한 100번 얘기한 것 같아요 이 차 장모님이요. 아 이거네 이거 보여줘야 돼. 이거를 이 차거든요 이 차. 미니 쿠퍼처럼 약간 디자인이 색깔하고 이거를 그때 식당에서 보시고 너무 귀엽다고 한 100번 얘기하셨거든요. 옆에서. 진짜로? 근데 귀엽긴 되게 귀여워. 장모님은 조금 큰 차가 어울리시던데 이게 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장모님이랑 어울리나요? 차가? 이야 트렁크도 넓네. 이렇게 의자 이렇게 제낄 수도 있고. 장모님 이거 세컨드 카라서 앞에 두 명만 타지 뭐 짐 싣고 다닐 일도 없잖아. 엄마 그냥 근처 이렇게 시장. 그러니까 아 시장. 진짜? 아 시장용 차라고 이거? 어메이징하네 우리 장모님. 아 시장 장 보러 가고 그냥 이 앞에 잠깐 뭐 음식 사러 가고 이런 용으로 차를 사신다고? 아 지금 바로 사시는 거 아니지? 아니 왜 앉아서 지금 바로 차를 구입하실 것 같은 느낌이. 와 나는 수즈키 거 이거 트럭이 너무 예쁜데? 저는 아까부터 이게 이렇게 눈길이 가는데 오 트럭이 너무 귀엽다 이거. 오 여러분들 이거 야 이거 진짜 얼마만에 바로 와 너무 반갑다. 야, 너 이제 얼마 만이냐? 아니 장모님 지금 아니 진짜 바로 사는 거 아니죠? 궁금해서 그래 오빠. 차 작아도 차 가격이 싸진 않을 것 같은데. 아 제일 아래? 51만 바시면 54, 2천만 원인데? 싼 건 아니야, 가야. 옵션 제일 높은 걸 보시겠지. 아니 근데 6,424 2,500만원?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가격 들으셨잖아요. 근데 이렇게 잠깐만 이거 한국에서 요만한 차도 2,000만원 넘나요? 이제 뭐 옵션, 할인, 뭐 프로모션, 사후 관리
이런 거 뭐 얘기해 주고 계시는데 두 번째 목적지입니다. 저 장모님한테 제가 장모님 그래도 바로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다. 그래서 저희 그 장모님이 차 사준 지점이거든요. 혼다. 여기서 한번 작은 차 여기도 혼다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라고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. 예. 한 번만 제발 좀 보시라고. 벌써 가해 차 산 지 1년이 다 돼 갑니다. 여기 오니까 또 사러 와요. 아니 새 차 산 지 1년도 안 됐는데 여기를 또 여기 직원분 계시네. 놀라시네 직원분이. 또 오셨냐고. 이건 뭐야? WRV? 여봐 장모님 또 표정이 거봐 내가 장모님 많이 봐야 된다니까. 이거야 이거 장모님 거봐 이렇게 마음이 바뀐다니까 장모님. 예. 아까는 곧 죽어도 그거 사신다 그러더니 야 매 꽝막 마이카 거봐 이게 더 넓다고 아까보다. 아우 이제 가이가 HRV를 샀는데 이게 그 HRV 축소 버전이에요.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. 장모님도 이제 렌트카 업체 친구분들이 많으신데 제일 선호하는 차량 시티 지금 태국 현지 렌트카 회사에서 제일 선호하는 차량 사업할 때 제일 좋은 차량 누구 빌려줬을 때 정말 많더라고요. 이거 봐봐 스타일 엄마. 이야 이거야 장모님 이거 야 확실히 넓네 시티가. 장모님 아까 그 S 회사보다 여기서 더 오래 계시는 것 같은데. 에 귀여운 건 근데 그게 더 귀여워 엄마가 본 거. 자 갈등이 심하신 장모님 궁금하다. 과연 장모님은 뭘 구입하실지 지금 3대째 보고 계십니다. 이건 또 시티 해치백이라고.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정말 예쁜 것 같은데 시티 해치백. 근데 이게 참 진짜 시장 타고 다닐 거를 차를 살려니까 뭔가 고민이 더 많이 되네. 장모님 오늘 하루 차만 지금 한 6번 타보시는 것 같은데 6대째 매 꽝 마이 캅. 아 이것도 넓고 저것도 넓고 도대체 안 넓은 차가 뭡니까 장모님. 이제 장모님께서 생각이 많아지셨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 막 타고 다닐 거는 스즈키가 맞다고 봅니다. 가격 차이가 상당해요. 운명의 시간입니다. 저는 시장 다니고 음식 사러 다니고 스즈키가 맞다고 봅니다. 막 쓸 거니까 싼 게 맞다고 봅니다. 자 가이 사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? 마음 드는 거 그래야죠. 마음에 드는 거? 엄마 마음 드는 거. 장모님 어떻게 생각하세요? 장모님. 되게 기왕이에요. 자 장모님께서 일주일 안으로 결정하셔가지고 신중하게 구입하신다고 하니까 나중에 과연 장모님이 어떤 차를 구입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 일과 또 마무리는 제가 요즘에 뭐 박스맨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가 많은데 요즘에 바꿨습니다. 비닐맨으로 예, 뽁뽁이맨 예, 규격에 딱딱 맞게 또 요거 잘라놔야 되거든요. 예. 아침엔 박스 접고 점심에 택배 보내고 저녁엔 비닐 자르고. 궁금하네요 저도 장모님이 어떤 차를 주문을 하실지 그때 돼서 또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또한 장모님이 과연 아까 뭐 이렇게 대화하다가 장모님께서 구독자분들께서는 어떤 차량을 추천하실지도 궁금하시다고 하니까 혹시나 시간 나시면 댓글도 한번 달아주시고 아무튼 저는 이제 비닐 자르러 가보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
비닐